반갑습니다, 새로운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로브리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했었죠? 로브리거는 타인전도 좀 별로고 개인전에서도 약하다고. 헌데 말이죠,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가드 불가 마크가 보이자마자 옆으로 회피해버리는 이 로브리거를 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실력이지 않습니까? 특히 적 노부시가 행동을 끝내자마자 그 후딘의 가드 브레이크를 걸어서 확실한 저격을 만들어냈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로브리거는 별로 리워크가 필요하다라고 했었죠. No. 근데 이걸 보세요. 자, 이걸 보도록 합시다. 로브리거 내 샤먼인데 둘 다 명성이 100이 넘어요. 정상적으로 싸우면은 로브리거가 지는 게 정답이겠죠? 허나 이걸 보세요. 적군이 저렇게 약공격으로 계속 빈틈을 만든 그 사이에 정확히 한 대씩 확정타를 꽂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받으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로브리거를 쓰는 플레이어는 무려, 자, 끝을 잘 보세요. 강공격을 패링할 때의 기분을 잘 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패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 플레이어는 이 패링 끝부분에 그 깜빡이 있는 거 있죠? 이걸로 강공격이 헛강공을 치는 건지 패링을 치는 건지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이런 사고로는 말이 됩니다. 왜냐면 이 플레이어는 무려 2000시간에 총 명성 200이 넘는 그냥 말 그대로 고여있는 슈퍼 고인물이기 때문이죠. 이걸 보세요. 1대1에서 최강자인 검투사는 1대1에서 약한 로브리거로 능욕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모든 가불기의 회피 콤보를 알고 모든 공격의 페인 카운터 타이밍을 알면 이깁니다. 정말 얼탱이 없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이겼어요. 자, 그래서 단점을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 나오는 영상을 그대로 따라하면 말이죠, 이 단점 두 개가 사라지게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리워크가 필요할까요? Yes. 그럼요.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모든 유저가 이 유저처럼 한 캐릭터에 만렙 수준으로 단련된 게 아니니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가 이겁니다. 이상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실력을 궁극으로 싸우면 나오는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즉, 실력을 한계까지 쌓을 경우 모든 기술, 아니 대부분의 기술을 패닝 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결론은 누가 먼저 이 타이밍에 익숙해지던가 터틀링을 잘 하는가가 문제인 겁니다. 즉, 게임의 깊이가 심리전 싸움이 아니라 누가 패닝을 잘 치고 누가 반응 속도가 좋으냐, 이 게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전혀 정상인 게 아니죠. 심리전이 강한 게임의 현재 대부분이 격겜인데 그 심리전이 빠른 공속에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아더가 아예 심리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걸 한번 보십시오. 라운드 1 파이트. 철권의 폴 아냐니 모든 캐릭터는 약공이 10프레임입니다. 보아더 속도라면 167마이크로세컨드죠.
엄청나게 빠른구나. 비스키퍼의 조너 탱이 400ms죠. 콘솔 기준이라 9프레임이지 PC로 기준하자면 18프레임이 됩니다. 60프레임 기준이니까 18프레임이죠. 물론 이것도 상당히 빠르답니다. 나머지 공격 속도를 보세요. 약공이 31 강공격 49. 어우, 정말 느립니다. 폴의 주력기인 분권을 보세요. 레임이 무려 발동에 13프레임입니다. 뭐 컴퓨터가 쓸거라 그렇지 사람이 쓰면 15프레임이 탄데, 중요한 건 심리전입니다. 심리전. 제가 말하고자 하는 심리전이에요. 지금 포아노의 공성이 느리기 때문에 이 심리전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즉 터틀링과 패링을 잘 치느냐에 따라서 승률이 결정됩니다. 터틀링의 극한까지 닿으면 어떻게 되느냐가 이 영상의 주제이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이 박미는 상당히 빨라가지고 이런 말레뮤저도 못 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이때요, 이때. 이때 못 피하면은 못 피하는 겁니다. 엄청 빠르죠? 속도를 느리게 한 건데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순으로 빠른 가물기가 캐릭터의 순위를 결정하고 밸런스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인물 입장에서는 말이죠, 뭐 방미를 빨리 해도 피할 건 다 피하고 맞출 수 있어요.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포아노 개발진이 고칠 의지는 있습니다. 이걸 보세요. 고칠 의지는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사태에서 대비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루이스 전자님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저랑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잘 서술되어 있답니다. 대충 요약하자면 3개. 공격은 카드보다 보상이 많아져야 되고, 스태미나의 효용성이 늘어져야 되고, 그 암흑기의 의존성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걸 보세요. 15프레임의 무조건? 공속이 빨라지면서 자동으로 심리전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은 황금 밸런스죠. 그럼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공격 위주로 만들 수 있는지 예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다른 격템처럼 약공과 강공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오로체의 공격이 500, 400, 500이에요. 30프레임, 24프레임, 30프레임입니다. 헌데 말이죠, 철권의 분권은 데미지도 존나 센 건데 15프레임밖에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15프레임 저 빠른 것 때문에 저걸 보고 반응하기도 어려운데, 그만큼 그것 때문에 심리전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포아노는 공손을 들여서 심리전이 나올 구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포아노의 공속을 올려봅시다. 생각해보세요. 이 정도 공속이 되면은 막기도 어렵고 회피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래도 철권의 공속차는 10프레임 수준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나오면은 예전처럼 뭐 고인물처럼 뭐 다 패링치고 뭐 싸운다? 그런 거 절대 안 나옵니다. 오히려 못 치는 거예요. 덕분에 게임이 더 쫄깃해지겠지만 문제는 콘솔입니다. 콘솔은 39조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절반이 돼서 767프레임이 돼요. 그러면은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뉴비들도 잡기도 어려워지고 콘솔은 훨씬 잡기도 어려워지고 게임이 망해버리겠죠. 두 번째 방법은 세키로식 약공 튕겨내기 전법이랍니다. 세키로처럼 약공이 적도 방어가 가능한 대신 10대 미사일로 튕겨내지를 못하게 만드는 전법이랍니다.
이건 한번 화도로 가져와 보지. 이렇게요. 비록 체간게이지나 그런 건 없지만 방어자역 시스템이다가 떨어지게 만들고 방어자가 패닉에 성공하면 고생키로처럼 공세를 역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게다가 암살군 아니니 모든 캐릭터에 침대비 들어가서 3-4 정도의 데미지지만 이걸로 체력 유체대치를 조금씩 조금씩 깎아먹을 수 있지요. 단점은 몇몇 공속 반응 영웅이 반격할 틈 없이 계속 공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이랑 뭐 여튼 서로서로 여러 장단점이 있답니다. 헌데 종합할 건 이거예요. 지금까지 쓴 공략을 싹 다 뒤집어내고 난이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말한 거랑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여튼 긴장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자, 오늘 말을 줄여봅시다. 즉 게임의 깊이가 10미션이 아니라 반응 속도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반응 속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패치가 이어질 거라 이겁니다. 즉 심리전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엄청난 패치가 올 것이 확실하고 물론 보안어가 심리전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공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이게 심리전이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자, 결론부터 다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저도 좆됐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냥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이상 공포 전역이었습니다.